자, 이거 배정 한자 먼저 농막집 리얼입니다. 그래, 농막하는 것은 농사농, 그다음에 장막막 해가지고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임시로 그 근처에 지방계 마련해 놓고 뭐 그래 농사의 편의를 봤던 것, 그래 그게 농막집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주로 오두막집 리얼로 많이 읽었겠습니다. 오두막집 리얼. 그래, 어문에서는 농막집 리얼가 대표 훈음으로 나왔고, 옛날에는 그래 오두막집 리얼로 많이 읽었다. 그래서 이제 초려가 되겠습니다. 초려. 초려 같으면은 그래 초가집 하면 되겠습니다. 초려. 그래, 풀초자 써서 초려 초가집. 근데 요 글자는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집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밥그릇로가 있답니다. 밥그릇로. 물론 요즘은 이게 이제 사람의 성씨 노태우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할때요 밥그릇으로, 그 그래 성씨 승로로도 많이 쓰이겠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로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려가 되고 집이 있어서 그래서 오두막집 려. 자, 됐는데, 그런데 요게 들어가는 것은 예, 그게 유비하고 그 제갈공명하고 그 만났던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 이제 출사표, 제갈량이 출사표 쓸때 이게 삼부초려라는 문장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께서 외람되이 스스로 왕림하시어 몸을 굽히시면서 이제 세 번이나 돌아보셨다. 삼고. 그래서 이제 돌아볼고, 삼고, 누구를, 신을, 그래, 제갈량을, 삼고, 그래, 삼고신, 어디에서, 초려지 중에서, 초려, 오두막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래, 세 번이나 돌아보셨다 해서, 그래서 이제, 삼고신, 초려지 중인데, 이제 그래서 삼고초려가 되었답니다. 삼고초려. 자, 그래서 이제, 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굽혀서 이제, 뭐, 그에게 나아갈 때, 삼고초려 잘 하겠습니다. 세번 돌아보다, 그래, 초가집에서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오두막집 리어, 의문에서는 농막집 리어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자는 예, 숫돌 리어입니다. 그래. 우선 요거는 돌석이고, 그리고 요것은 음할리어라고 한답니다. 음할리어. 그래, 집에 만약에 전갈 같은 거 벌레가 있으면 그거 대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할리어인데, 물론 요게 힘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힘쓸 리어. 그래, 장려하다, 격려하다 할때 힘쓸 리어인데, 자, 그래, 여기서도 음할리어가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치고 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낫이나 뭐, 이런 거 가는 그거 숫돌이라 하여. 그래서 이제 요 숫돌리어, 숫돌리어. 자, 숫돌리어는 주로 지명에 잘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지명에, 그래, 여산이라는 지명이 있다 합니다. 여산. 거기 보면은, 그래.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에 그래 여산이란 지명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 숫돌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산을 했다 이래 되어 있겠습니다. 숫돌이어. 물론 이제 숫돌이어 돌석 써가지고 그래 뭐 숫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석. 그리고 찾아보니까 김치려 장군, 김치려 이렇게 고려 때 문신이자 장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배웠는데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김치려, 나갈치, 나갈치 하고 그 다음에 숫돌려 해서 김치려 장군. 자, 나중에 입에서 들으면 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 자, 숫돌려는 뭐 지명이나 또는 인명에 쓰이는군요. 자, 음할려가 음에 영향을 미쳤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지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검은 말 리어, 검은 말 리어. 자,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을려가 있으니까, 아, 이 고을려가 음을 담당했겠군요. 그래서 소리가 리어로 나오고 이제 말은 말인데 그 털이 그 검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검은 말 리어. 어떨 때는 검은 말 리도 되고 그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한자 사전에는 다 이렇게 가라말리어, 가라말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라말리어, 가라말리.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요즘은 쉽게 이렇게 검은말리어, 검은말리라고 해놨네요. 그래, 이 이제 그래 온몸의 털빛이 검다고 하여 그래서 이제 가라말리어, 가라말리 또는 쉽게 검은말리어.
금은말리. 자, 여기도 이제 지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여주, 그래,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시 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 여기에 이제 요 지명이 들어간답니다. 여주. 또 찾아보니까 처음 봤는데 탐여, 그래, 이게 이제 차들 탐, 그 다음에 려, 탐려, 금은말 려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된 모양입니다. 그래, 탐여, 덕주, 어들덕. 그 다음에 구슬주, 탐여, 덕주. 이거 그 뜻이 검은 용을 찾아 진주를 손에 넣다. 그래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탐려, 덕주. 그래, 처음 봤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은 려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 금은말 려. 옛날식으로는 그래, 가라말 리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잔물결 련, 잔물결 련. 그래, 이것이 수레가 길에 쭉 이어져 있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을 련인데, 여기에다가 앞에 물이 삼수변이 있으면 아, 련은 련인데 그래, 잔물결이다 해서 잔물결 련. 보통 이제 가지, 그 나무에 가지도 있을 때 그래, 잔가지 갈때그 잔. 예를 들자면은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문이 없는 거울이 있었다면은 철기 시대 때는 그래, 청동기, 그 철기 시대 때도 청동기가 사용됐는데 그때는 이제 잔문이 거울,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잔. 그래, 가지는 가지인데 잔가지 할때그 잔. 그래서 물결도 그래, 뭐 가늘거나 뭐 작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잔물결을 련. 이것도 지명이나 아니면 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연천에 들어간다 쓰나면 연천. 그래, 연천. 경기도 연천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 아, 그렇게 들어가는군요. 지명이군요. 자, 그러면 잔물길련도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이제 달굴연. 달굴연. 불에 달구다 할 때, 달굴연. 우선은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래, 가릴 간 되겠습니다. 그래, 자루 속에서 뭐를 가려낸다든지 뭐 그렇게 할때 가릴 간인데, 요것이 만약에 빛날 란이듯이 또는 문드러질 란이듯이, 그래서 간자가 그래, 란 리을로 나오듯이 여기서도 리을로 나와서 이제 풀에 달구다 해서 그래서 달굴리언이 되겠습니다. 달굴리언. 물론 앞에 나오면 이제 두음 법칙에서 연으로 되면서 들어가는 나무를 활약하면은 연탄 하면 되겠습니다. 연탄. 아주 옛날에 그 뭐랄까 큰 차, 그래, 그큰 차에다가 연탄 꽉 싣고 오면은 이제 거기 또 연탄 장수가 그 리아카에 이렇게 이제 또 실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배달해 주면 그래 뭐그 하던 그 연탄. 그런데 요 달굴련은 또 크리스도교에서 연옥에도 들어간다 하나요? 그래, 옥자 써가지고 연옥. 그래, 연옥이다.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사전에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며 일부 영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장소, 은총을 받기는 했으나 세상에서 지은 작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죄를 정화시키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 달굴련은 연탄이다. 또는 뭐 크리스도교에서 연옥이다.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자, 그럼 오늘 했는 거두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막집리어, 농막집리어. 그러나 옛날에는 오두막집리어, 오두막집리어. 그 다음에 숫돌려, 숫돌려. 금은말리어, 금은말리. 금은말리어, 금은말리. 그러나 옛날 사진에는 다 가라말리어, 가라말리. 가라말리어, 가라말리. 그 다음에 잔물결련, 잔물결련. 달굴련, 달굴련.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